1화를 그렸어요. 완성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. 그죠? 너무 기뻐요. 그래서 올립니다.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런 의미에서 도전 만화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도전 만화는요,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만화 퀄리티, 그림 뭐 수준, 인기도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마감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입니다. 아, 진짜요. 비슷하게 재밌는 만화가 있을 때 이 A라는 만화는 렌즈하다가 한 3주 있다가 또 올라오고 갑자기 막 올라오다가 또 한 달 있다 올라오고 B라는 만화는 꾸준히 매주 올라오고 분량이 좀 적더라도 꾸준히 올라와.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요, 조회수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B라는 만화를 뽑습니다. 무조건 그럴 수가 없어요. 안정적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화를 그렸어요. 완성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. 너무 기뻐요. 그래서 올립니다. 그러시면 안 돼요. 와, 마감했다! 이러고 업로드 탁! 안 돼요. 도전 만화를 할 때는요, 원래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상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주 마감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도전 만화일수록 세이브를 충분히 쌓아둬야 중간에 뭐 알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이번 주는 좀 작업을 못했어도 그 세이브로 올림으로 해서 업로드는 꾸준히 돼야 되는 거죠.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세이브가 그럼 얼마나 세이브를 하는 게 충분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 작가마다 달라요.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도전 만화에 올리거나 데뷔를 준비할 때 초대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좀 짧은 작품을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웹툰 작가들 사이에서 한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저희 웹툰 스쿨에서 많이 나오죠. 경험치는 처음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라 끝에서 온다. 경험치라는 것은 완성할 때, 완결할 때 레벨이 확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. 만화를 그리면 종합적인 레벨과 완결할 때 확 쌓여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도전 만화에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림도 되게 멋지고 너무 만화를 잘 그리는 분인데 한 5화 엔진 하다가 아 막 종합하게 잘 그린다 하면서 아 사람들 몰려오겠죠? 한 5화 그리다가 여러분 더 재밌는 소재가 나왔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 이러면서 가요. 그리고 새로운 작품으로 와요. 그림 여전히 되게 이쁘고 잘 그리시기 때문에 또 막 종합하다가 옵니다. 거기서 한 7화 하다가 아 이거 아무래도 좀 재미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하고 또 멈추고 다른 것도 해요. 자 이렇게 연재하다가 연재 중단을 하고 다른 작품으로 계속 옮겨가는 분들이 계시죠. 연재 중단을 5화, 7화, 4화, 6화 이렇게 했어요. 4개를 지금 중단했죠? 합치면 22화를 했죠? 다 합치면.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재미없는 만화를 그렸어요. 너무 재미없고 그림도 별로고 댓글 그냥 한두 개 달려있고 뭐 그 댓글도 막 발로 그린 줄 이런 댓글만 달려있는데 그래도 쭉 해서 결국은 완결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. 그분은요 12화짜리를 완결했다고 쳐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잘 그렸고 총 22화를 하셨죠. 다만 연재 중단을 계속했을 뿐이죠. 근데 이분은 정말 못 그렸고 재미도 없고 10화밖에 안 되는데 완결을 했어요. 그러면 이분이 훨씬 더 빨리 완화가 될 거예요. 완결하는 순간 종합적으로 원고력이 확 늡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영님 질문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단편으로 시작해서 완결하는 게 좋나요 하셨는데 꼭 단편만 좋은 건 아니죠. 과거에는 그런 말 많이 했어요. 단편 연습 많이 해야 된다. 단편이 최고다. 근데 여러분 단편이 진짜 어렵습니다. 단편 어려워요. 압축하는 게 진짜 어렵기 때문에 단편이 진짜 어렵습니다. 그래서 단편만 하라고 하면 아예 연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중편 뭐 한 3화짜리 뭐 8화짜리 뭐 12화짜리 이렇게 매주 연재한다고 치면 3개월이면 완결할 수 있는 그 정도 볼륨으로 연재를 처음에 준비를 하시면 연재를 완결할 때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. 너무 긴 걸 하시면 데뷔작 준비 중인데 100화짜리 신기의 마계 중간계 나오고 이러면 완결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칩니다.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. 그냥 긴 거를 쭉 밀고 나가는 것도 좋아요. 마치 짧은 연애를 여러 번 해도 연애가 늘고 긴 연애를 한 사람이랑 해도 연애가 느는 것처럼 비유가 좀 이상한가?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도전 만화 같은 데 올리실 거면 너무 길지 않은 걸 준비해서 연재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업로드를 할 수 있을 만큼 세이브를 쌓아서 완결까지 가시면 완결까지 간 작품이 하나, 두 개, 세 개 쌓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믿음이 생겨요. 이 작가는 끝을 낼 수 있다. 이 작가는 중간에 도망가지 않을 수 있다. 그게 굉장히 큰 신뢰감을 만들어줍니다. 생각해보세요. 재미있는 만화는 많습니다. 하지만
마감을 잘하고 매체에 걱정을 끼치지 않는 작가는 또 귀해요.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업무들, 꾸준한 마감과 완결,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게 도전 만화나 배도 혹은 아마추어 리그를 통해서 데뷔를 하실 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아마추어 리그가 아니라 어디 다른 커뮤니티의 만화 게시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업로드된 글 보면, 게시판 보면 날짜가 나오잖아요. 그게 중간에 이렇게 비지 않고 꾸준히만 올라와 있어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감이에요. 아주 큰 호감이고 신뢰관계가 생길 수가 있죠.